네, 안녕하세요. 저는 BA의 범이라고 합니다. 네, 범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네, BOMB 이렇게 해서 범이라고 적었고요. 범부.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밤비, 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범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일 막내인데요. 네, 제가 연생이 이제 98년생인데 제가 이제 호랑이 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적 의미를 둬서 이제 범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저의 특이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라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이제 운동에 관련된 건데요. 철인 3종 경기를 나가봤습니다. 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청소년 부분을 신청을 해놓고 저는 일반부를 코스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록이 늦게 나온 반면에 청소년부에서는 2위를 할 수 있었던 또 그런 또 그게 있었는데 제가 많은 걸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 같아서 특이사항 이렇게 적어놨고요. 눈물하고 물음표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눈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형들께서 이제 저한테 붙여준 키워드죠. 네, 눈물.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한 10번 울었나요? 울보예요, 울보. 모든 게 새롭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려다 보니 눈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지금도 말하다가 울 것 같아요. 렌즈를 꼈더니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되게 긴장을 네.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스페셜 탤런트 스. 네, 이제 위험한 도전이라 해서 아크로바틱을 적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크로바틱이라는 운동을 접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저한테도 잘 맞는 것 같고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몸부터 막 던지는 애라고. 그래서 너가 이걸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뭐 잠깐 뭐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아크로바틱을 여기 이렇게 식목일처럼 심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기 이제 만능 얼굴이라 적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형들이 저에게 가끔씩 매일매일 제가 얼굴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붙여준 수식어인데 어느 날은 이제 크러쉬를 닮았다고 그러고 이제 어느 날은 갑자기 유호성 선배님을 닮았다고 한 적도 있고 우아이석상? 네.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게 생겨서 제가 그 개인기로 이제 만능 얼굴이라는 걸 붙이게 됐고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 연습하는 개인기인데 부잣집 대문 열리는 소리. 네. 이것도 아마 지우게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띵동. 안녕하세요. 저 BA의 범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 좀 열어주실래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지우세요. 뭔가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하는데 네. 이것으로 저의 그 범. 네. 자기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